아이고, 고맙습니다. 굿. 자, 얘들아. 이게 지금 다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 내가. 상황감수 처음 가르칠게. 우리가 처음에 뭐 배웠어? 상황감수 첫 시간에 일반각. 각. 그리고 일반각. 맞아? 네. 우리 각을 왜 다시 배웠어? 우리가 각 알잖아. 원래 60도, 70도 이런 거 다 알잖아. 왜 배웠다? 각을 정의하고, 각 정의하기 위해서. 그래, 각을 어디에서 정의하기 위해서? 아, 좌표평 거네. 그래, 좌표평면에 우리가 각을 정의하고 싶었던 거야. 알겠어?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호도법 있지, 호도법. 이 호도법은 여러분들 왜 배우냐면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단위, 단위. 알겠어?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단위를 왜 맞춰? 또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평균 좌표평면이니까. 그래, 잘 봐봐. 야, 예를 들어서 아, 뭐 내가 뭐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90kg야. 예를 들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 90kg야. 민쌤이 키가 한 178 정도 되거든. 민쌤? 야, 그럼 민쌤이 나보다 무거운 거냐? 아니 막 방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내가 몸무게가 한 90kg 나가. 네. 민쌤이 키가 한 178 정도 돼. 그럼 걔가 더 무거운 거냐고. 걔가? 아무튼 친구니까 그래. 걔가? 어? 걔가 더 무거운 거냐? 아닐 수도 있지. 아닐 수 있잖아. 왜? 둘이 지금 뭐가 안 맞아? 아니, 단위가 안 맞는다고. 비교하기가 힘들어.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잘 들어봐봐. 야, 수직선이 있어. 그래, 자꾸 평면이라 하자. 뭐 X축, Y축 있는데 X축만 네. 그리자. 숫자 1이 있어. 1. 이 수직선 위에다가 각도를 집어넣을 거야. 각도. 야, 그럼 30도 어디 있냐? 30도. 얜 1이야! 진짜 숫자 1! 야, 진짜 숫자 1이랑 30도랑! 그럼 30은? 30도는 30보다 커, 작아. 이런 말 못하잖아! 애매하잖아! 뭐가 안 맞으니까. 단위가 안 맞아. 단위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지금 호도법은 각도를 있잖아. 각도를. 각도 하나랑 실수 하나랑 대응시켜서 단위를 맞춰주는 작업이야. 스포를 먼저 하자면 여러분들 파이, 아니 180도 있지, 180도. 180도 평각. 180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파이랑 같다고 대응을 시켜. 180도는 앞으로 이제 파이야. 대신에 단위가 있어. 파이 라디안이라고 부르거든. 얘 이름은 라디안. 근데 라디안은 생략해서 쓸 거야, 이제. 그래서 그냥 180도는 파이다! 라고만 얘기해. 파이 라디안이 원래 정석인데.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옛날 사람들이 그냥 정의한 거야. 정의. 증명해낸 게 아니라고. 정의한 거라고. 어떻게 정의했냐면 아니, 어떤 원은 원이네. 사실 정확히 말하면 부채꼴이야. 어떤 부채꼴이냐? 반지름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은 이 부채꼴 있지. 그 부채꼴에서 중심각 있죠? 이 중심각을 1라디안으로 정의한 거야, 옛날 사람들이. 얘를 1이라고 부르자. 1. 이 각도를 실수 1이랑 대응시키자고 약속을 한 거라고. 정의한 거라고.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 유빈아! 이거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비례식을 만드는 거야, 비례식. 그때 여러분들, 너네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랑 비례하는 거 알지? 정비례하는 거 알죠? 네. 그러면 1라디안 돼. 1 대. 아, 그래. 원래 중심각이 360도일 거고, 360도. 360도는 원주 전체 얘기하는 거 맞죠? 원주의 길이 얼마? 2 파이 r 맞지? 그래서 내양 곱해.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2 파이 r은 뭐니까? 360도 곱하기 r이니까 2r로 나눠. 파이는 뭐가 나와? 180도.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건 증명하는 게 아니야 지금. 옛날 사람들이 정의한 거야. 반지름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가 R인 이 부채꼴의 중심각을 실수 1이랑 대응시키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비례식을 이용해가지고 그쵸? 뭐가? 실수 파이를 180도랑 일치시킨 거다.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파이 뒤에는 원래 라디안이라는 게 붙어. 파이 라디안이야. 파이 라디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양쪽을 파이로 나눠. 그럼 1라디안 있죠?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인 거고. 아니면 양쪽을 180으로 나눠. 180분의 파이 라디안은 1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알겠죠? 근데 앞으로 라디안이라는 말은 계속 생략해서 쓴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연습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중학생 때부터 배워왔던 특수각 있지? 특수각은 바로 알아야 돼. 그럼 각도를 먼저 씁시다. 얘들아 180도가 파이잖아. 그치? 네. 쉬운 것부터 90도 양쪽 머로 다니면 되니까 반으로 다니면 되니까 그쵸? 그럼 60도는요? 3분의 파이. 그치? 3으로 다니면 되니까 3분의 파이지? 그치? 45도는? 90도를 한 번 더 절반으로 나누면 되니까 4분의 파이죠. 그치? 30도는요? 6분의 파이. 지금 6으로 나누면 되니까 6분의 파이다. 여기까지 괜찮죠? 0도는 당연히 0이에요. 0도는 0이고 여기까지 됐어? 이건 여러분들 사실 너네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외우게 될 거야. 알겠어? 자 앞으로 이제 용어가 바뀌어. 너네들 사인 60도 이렇게 썼던 것도 있지. 이제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쓴다고. 이제 3분의 파이가 60도인 걸 알면 돼.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15도 있지 아니면 뭐 75도 이런 거 75도 몇 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물론 좀 PTSD가 올 수가 있어. 얘를 뭐 하면 돼? 180으로 나누고 몇을 곱해? 75. 75 곱하면 되잖아. 파이를 180으로 나누고 75로 곱해주면 돼. 알겠어? 네. 뭐 아니면 얘를 반으로 나누고 다섯 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 응? 아무튼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각도를 파이로 못 만들기만 해봐. 이건 이거는 경우에도 없어. 이거는 알았어? 뭐 쉽게 바꾸는 꿀팁 막 이런 것도 없는 거야. 이건 너네가 좀 해야 돼. 알아서. 알았지? 이건 막 알려주는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호의 길이랑 그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건데 이거 너네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거 있지? 중1-2 꼼꼼하게 배우신 분들은 이거 알고 있을 거야. 이거 중1-2에 나와. 대신 증명 없이 외우기 시킨다. 뭐냐면은 자 부채꼴이 있어요. 근데 이 호의 길이 있죠. 이 호의 길이 L이라고 그러고 반지름 길이 R, 중심과 크기 세타라고 하는 여러분들 L은 R 세타란 말이야. 이거 알고 있니? 이거 중1-2에서 배워. 이거 L은 R 세타야. L은 R 세타.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지름 길이 R이고 여기 세타일 때 오케이? 그때 여러분들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여기가 지금 R 세타 L이 지금 R 세타잖아. 그럼 여기서 2분의 1 곱하기 R 세타로 쪼개서 얘를 2분의 1 R, L로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이거 중1-2에서 배워요. 근데 거기서 그냥 암기만 시킨단 말이야. 아니면 증명도 가능해. 중1-2 버전으로도. 근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얘는 증명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또 비례식으로 하면 돼요. 그렇죠. L 대 세타는 그러니까 호의 길이나 중심과 크기 그쵸? 원 전체로 보면 되지. 원 전체. 원 전체는 2파이 R이겠지. 때 누구? 360도 그쵸? 아니면 여기 그냥 뭐 2파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2파이 어차피 이제 우리 호도법 배웠으니까 2파이라고 할까? 보기 쉬우라고. 그치? 그럼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랑 같은 거잖아. 아니면 애초에 여기서 그냥 2파이씩 나눠서 뭐라고 해도 돼? 얘를 그냥 R 대 1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어쨌거나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하든 뭘 하든 나눠주면 뭐 나온다? R 세타는 L이 나온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넓이도. 여기 있어? 이 넓이는 뭐 해주면 되겠어? 얘. 아이고. 이 부채꼴의 넓이를 뭐 S라고 하자. S. 오케이? 너네 그거 알지? 부채꼴의 넓이도 중심과 크기에 정비라는 거 알고 있죠? 그치? 그래서 S 대 세타는. 그치? 원 전체 넓이가 얼마야? R제곱? R제곱. 파이 대 중심과 2파이 360도가 2파이니까 그럼 또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해주면은 2S파이 R제곱 세타 파이니까 파이 날려주고 2분의 1로 나눠주면은 끝나는 거지.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나오는 거니까 맞아? 핵심은
반지름이랑 중심각의 크기를 알면 호의 길이도 구할 수 있고 누구도 구할 수 있고 부채꼴의 넓이도 구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거잖아. 공식이 물론 공식 외우는 것 자체도 중요한데 느낌 자체가 아 오케이 반지름 길이랑 중심과 크기만 알면은 호의 길이랑 다 구할 수 있구나. 근데 이거 중1 다시 있어 다 하는 거라고 원래. 의외 중에 이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사고 이거 30도요. 이거 못 구하는 사람 있어? 이거 중1도 푼다니까 이거? 맞지? 네. 이거 중1 때 나오는 공식이야 실제로. 알겠어? 대신에 우리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지. 중1 때는 360, 아니 30도가 30도, 아, 이제 6분의 파이인 걸 모른단 말이야 중1 때는. 그래서 이 30도를 뭐 해야 돼? 360도 분의 30도 해가지고 12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데 우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둘이 갖다 곱해서 끝내는 거라고 그냥 호도법을 배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넘긴다. 몇 페이지야 그럼? 136. 필수했고요. 아 이거 수학 사인잖아 미안해. 어. 여러분들 아 이거 진짜 필세제 5번 너네가 한번 해볼래? 필세제 5번? 필세제 6번도 너네가 한번 해봐라. 5번 6번 그 쌤이 필세제 7번을 해주고 삼각함수로 넘어간다. 야, 필세제 5번이나 10번을 풀어봐야 된다. 많이 피곤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칠판 엎을게요. 5번에 1번 혹시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 얘를 나타내는 감을 일반각으로 나타내는 그 호도법으로 300도 얘들아 30도 아니면 또는 60도도 괜찮아. 60도가 3분의 파이거든. 그럼 300도는 3분의 5파이야 5파이. 오케이? 근데 이 각도를 나타내는 동력이 있을 거 아니야. 300도를 나타내는 이 친구가 이게 300도인데 이 동경을 일반각으로 나타내래. 동경을 나타내는 각을. 그럼 뒤에다가 360도 곱하기 n 쓰면 되는 거 맞지? 2파이. 360도가 이제 2파이잖아 곱하기 n. 오케이? 또는 2n파이라고 써도 된다. 알겠어? 파이는 단위는 아닌데 수학하는 사람들끼리는 파이를 맨 뒤에 쓰기로 약속하는 거 알지? 어쨌건 n은 뭐다? n은 정수다. 되니?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210도 얘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얘들아 마이너스 210도면은 30도가 6분의 파이니까 7배 정도 하자. 마이너스 6분의 7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에다가 2파이 곱하기 n, n은 정수해도 되는데 보통 문제에서 별막 없으면은 이거 있지 여거 이 각도 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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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각으로 나타낼 때 이 각도를 0도 이상 360도 미만으로 잡아주자고 했었지. 그래서 웬만하면 마이너스 6분의 7파이 이런 거 말고 얘들아 210도 있죠. 마이너스 210도가 이거거든. 뒤로 180도 가고 뒤로 30도만큼 더 가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210도야. 오케이? 얘는 양수 쪽으로 보면 몇 도라고 할 수 있어? 120도. 100? 아, 150도? 그쵸? 뭐 하면 돼? 여기다 그냥
360도 더해버리면 돼. 한 바퀴 더 더해버리면 네. 그럼 150도 나온단 말이야. 그쵸? 그럼 150도니까 6분의 5파이겠죠? 그치? 더하기 2파이 곱하기 n는 정수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얘를 일반각으로 나타낼 때 세타 플러스 2파이 곱하기 n으로 나타내고 이 세타 범위가 0 이상 뭐 2파이 미만 이런 말 없잖아? 이런 말 없으면 이렇게 나타내도 틀린 건 아니야. 알겠어? 그래도 별말 없으면 이렇게 적는 게 맞긴 해. 아 이번에 광남고 그거더만 그 너네들 기억니은디는 문제 기말고사 그 4차 방정식인가 뭐 나왔던 거 아 네 그거 뭐 x 뭐 그거 개수 pq 막 이거 실수 조건 안 써줘가지고 딴지를 걸었다며 학생들이 서한이도 거기에 동참했는데 근데 거기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네. 너네 학교 교과서에 앞으로 별말 없으면 개수는 전부 실수로 생각한다 라고 교과서에 적혀있는 거야. 와. 선생님이 그거 들고 와가지고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뭔 소리 하냐 해가지고 그 사건이 종결돼 버렸어. 이게 뭔 그래서 방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교과서에 그런 말 적혀있어 버리면은 나 뭐 이거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아 없지 않느냐 해도 아닌데? 별말 없으면 이렇게 하기로 한 건데? 할 수 있으니까 강남에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필세지 6번 잘했냐? R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했어? 네. R 곱하기 그럼 중심과 크기 뭐 나오냐? 반지름 길이 4고 코의 길이가 2파이면 네. 중심과 2분의 파이죠 90도 맞아? R세타가 2파이니까 그럼 뭐 세타랑 S랑 다 구해. 필세지 7번이 핵심이 야 이거는 너무 식상하고 너무 오래된 문제 거의 한 15년, 20년 된 문제인데 아직도 시험에 나와 아직도 나와 또 나왔어 이거 이번에도 나왔어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어 왜 자꾸 내 낼 게 진짜 없나 봐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 최대 넓이랑 그때 중심과 크기 구하래 여기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자칫 방향을 잘못 틀면 괜히 어려워져 여기 R 여기 세타라고 하면은 여기가 지금 R세타란 말이야, R세타. 어? 근데 여기 R세타로 잡지 않는 게 좀 좋기는 해. 일단 들어봐. 둘레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어, 문제가? 8이라고 그랬지, 8. 얘들아, 각도 섞여 있으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해. 이건 나중에 너네들 미적분할 때도 같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각도를 갖고 있으면은 계산하기가 복잡해져. 뭐. 그래서 되도록이면 얘 있지. 각도랑 같이 있는 얘를 다른 애로 바꿔주는 거야. 웬만하면 길이로만 바꿔주는 게 좋아. 8-2R 동이 둘레의 길이가 8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8에서 R 두 개 갖다 빼면 띡 맞죠? 그치? 이때 문제가 뭐? 넓이 최대값 구하라고 했지. 넓이 최대 그럼 2분의 1 RL로 가자. RL 됐죠? 2분의 1 RL 그럼 얘 반 나눠주면 R에다가 2분의 1 얘랑 나누자 4-R 그쵸? 이게 지금 뭐? 부채꼴의 넓이야. 그쵸? 그럼 얘 최대 구하는 게 문제지. 그럼 최대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두 가지겠죠. 당연히 R에 대한 몇 차니까? 2차씩. 2차니까. 그는 0하고 4를 받지. 그럼 R이 언제일 때야? 2일 때잖아. 2일 때. 맞아? 이것도 항상 일정해, 여러분들. 둘레의 길이의 4분의 1일 때가 최대야. R이. 만약에 둘레의 길이가 16으로 바뀌었어? 그럼 R 4일 때임. 이거 외우지 말라고. 하다 보면 당연히 알겠네. 아이고, 이 넣어주면 돼. 이 컴마. 얼마야? 이 집어넣으면 되니까. 상가? 오케이?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R은 반지름 길이니까 양수죠? 8-2R도 호의 길이였잖아. 8-2R 양수지. 호의 길이니까. 그럼 반으로 나눈 얘도 뭐야? 양수지. 두 양수의 곱의 최대 물어보는 거니까 뭘 쓸 수 있어? 산술계약 평균을 쓸 수가 있게 돼. 그리고 그 산술계약 평균은 두 대상이 어떨 때? 같을 때 만족하는 거니까 R이 2일 때 해도 상관이 없겠다. 알겠니? 근데 이건 너무 허세 부리는 것 같고 약간 이게 정석 느낌이긴 하겠지? 근데 이건 허세가 아니다. 찐 고수들의 생각이다. 알았어? 뭐 어쨌건 R이니. 아 근데 뭐 중심각이 크기 구하라고 하네. 그럼 최대 넓이는 4고 여기 2고 여기 2고
0이 그럼 4겠지? 둘레의 길이 8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중심각의 크기 얼마여야 돼? 2겠지? 2는 4니까 근데 착각하지 마 중심각의 크기가 2야 2파이가 아니라 2라디안이라고 그냥 2 2도 아니야 그냥 2 2 실수 2 알았어? 2도 이런 거 있어 2도 망한 거야 넘겨 삼각함수 드디어 삼각함수를 배우는구만 키스가 저거 잠시만 눌러줄 수 있니? 네.